이런 데 다녀 보신 적은 있어요? 저는 처음인데요. 처음이세요? 그럼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해드릴게요. 네. 근데 어머니 제가 크게 나오는 말이 이상하게도 엄마의 사주를 놓고 보면 굉장히 풍요 속에 빈곤한 사주다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엄마도 이상하게도 이거를 내가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부종사도 못하는 사주에다가 내게 있어도 또 있어야 되고 또 있어야 되고 어찌 보면은 정말 밤에 피는 꽃처럼 어머니는 여러 명을 거느리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그러고 살지 않아? 아니요? 그런가? 맞았어요. 무슨 맞았어요? 이런 데 와서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진짜요. 엄마가 웃긴 게 모르겠어요. 왜 나는 엄마가 자꾸만 돈이 좔좔좔좔좔좔 샌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가 지금 뭐에 꽂혔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만 사람들이랑 노란하기 바쁘고 해선 안될 짓을 하고 자꾸만 내가 가면 안될 곳을 가고 있는 형국이라 그러시거든요. 대놓고 말할게 엄마. 엄마도 사주가 여자지만 한량 사주야. 그러다 보니 돈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오, 맞아. 맞아 아니야. 맞아요. 인정하니 좋네. 근데 엄마 왜 나는 독수리 오형제도 아니고 다섯 명이 보여? 본신랑 빼고 아니다. 본신랑은 없다. 본신랑은 없어. 뭐 쫓겨났죠? 쫓겨났어요. 쿨하네. 근데 엄마, 왜 나는 지금 엄마가 이 독수리 오형제가 보이면서 이 사단이 엄마를 떠받들고 산다 그래. 밤에 피는 꽃이 많네. 대단하시다. 근데 그렇게 대단한 양반이 우리 집에 온 이유가 참 가관이네요. 엄마, 내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 술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근데 엄마 지금 총알이 없네. 그래서 왔어요. 엄마 궁금한 게 뭐예요? 남자친구가 5명 있는데, 지금, 1, 2, 3, 4, 5로 정해놔요. 원투쓰리 포야? 2번 남자하고 지금 이제 집에서 쫓겨나서 살고 있는데, 가진 돈은 다 노름으로 말아먹고, 엄마가 정마담이니? 타짜이 무슨 정마담이니? 자기가 좋아하는 도박은 못 끊겠고, 몇 번째한테서 돈이 나올까 하고 궁금해서 왔는데.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파이브 중에. 그래요. 그래도 뭐 엄마가 뭐 누구를 공사 칠까요? 뭐 누구를 뭐 어떻게 빨래질을 할까요? 이런 말은 안 하니까 내가 그래도. 야, 버라이어티. 인생은 재밌어. 그죠, 어머니? 자. 근데 어머니, 모르겠어요. 원, 투, 쓰리, 포, 파이브가 있다 쳐요. 그럼 엄마한테 누가 귀인이 될까나 이거잖아. 근데 엄마가 아기가 없으니까 내가 공수처문을 내어 드릴게요. 혹시라도 엄마가 아기가 있어서 그러는 거라면 내가 뭐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 근데 엄마 이돈 갖고 노름은 하지 마요. 되도록이면 이제. 노름하지 말고 엄마도 사주 팔자가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그러잖아. 차라리 엄마 물장사를 해. 와. 엄마도 사주 팔자가 무당 가물이야. 물장사 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엄마가 소소하게 뭐점 1원짜리를 하든 점 10원짜리는 도박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차라리 하고 차라리 나는 넷째한테서 엄마가 돈이 나올 거라 그래. 그거 갖고 장사 미쳐내요. 그래야지 엄마가 더 올바르게 살거 아니야. 언제까지 그러고 살겨. 엄마는 인간이야. 거머리가 아니고. 응? 둘째도 지금 엄마한테 못하는 게 아니구만.
내 사랑, 내 사랑 이러면서 엄마한테 그래도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엄마한테 이 사람들 정리하라 소리 못해. 왜? 웃긴다. 엄마가 이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네. 이 남자들이 엄마를 찾네. 근데 웃겨. 서로 다 일면식이 있어. 아메리칸이야. 사람 사는 거야. 뭐 다 여러 가지 방도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 넷째한테 엄마 돈이 나오니까 그하고 장사미천 하고. 네. 엄마도 이제는 배짱이 그만하고 차라리 엄마가 잘하는 거, 엄마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힘내요. 이상한 거 하지 말고.